안녕. 신비 쭈니의 나랑 놀래? 신비 쭈니입니다. 요즘 날씨 너무 춥지 않아요? 맞아요. 밖에만 나가면 온몸이 덜덜덜 떨린다니까요. 하지만 저희랑 함께라면 이 추위도 활활 날려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추위를 활활 날려줄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바람이 쌩쌩 불고 하얀 눈이 펑펑 내리는 겨울 날씨. 얼음이 꽝꽝 얼은 추운 겨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튼튼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겨울을 나는 다양한 모습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 겨울나기라. 쭈니, 뭐 겨울을 위해서 준비한 거 있어요? 글쎄요, 저는 뭐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저도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아니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은 어떻게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올게요. 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다녀올게요. 사람들의 겨울나기, 신비로운 신비여행으로 고고! 내가 반드시 사람들의 겨울나기 방법을 찾아내고 말겠어! 많이 사셨어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많이 샀지. 이거 터트리면 엄청 재밌는데. 이걸 터트리면 어떡해요? 이게 다 추위를 막아주는 건데. 응? 이게 추위를 막아준다고요? 맞아요. 뽁뽁이는 볼록 튀어나온 비닐 안에 공기가 차 있어요. 그래서 터트리면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뽁 하고 소리가 나는 거죠. 겨울이 오면 우리는 창문에 이 뽁뽁이를 붙이는데요. 왜냐하면 비닐 안의 공기가 방 안에 따뜻한 열이 나가지 못하게 가두고 밖에 차가운 열은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뽁뽁이를 붙이면 안 붙이는 것보다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죠. 짜잔! 겨울을 나기 위해서 시장에서 구입한 귀마개, 목도리, 털옷, 털장갑, 그리고 떼복! 역시 차가운 겨울바람을 막아주는 데는 따뜻한 옷이 최고죠! 이게 무슨 냄새죠? 금강산도 식후경! 금강산처럼 멋진 구경을 할 때에도 먹어야 한다는 말씀! 이렇게 따뜻한 어묵을 먹으니까 속까지 뜨끈뜨끈해지네요. 어묵국물도 마셔야지. 혹시 길을 걸을 때 이런 상자를 본 적 있나요? 이 상자의 이름은 제설함. 쌓인 눈을 치울 수 있는 도구들이 들어있는 상자를 말해요. 그럼 제설함 안을 한번 볼까요? 염화칼슘, 모래, 삽이 들어있네요. 겨울이 되면 공무원 아저씨 아주머니가 제설함에 이 도구들을 넣어둬서 사람들이 눈을 치울 수 있도록 준비해요. 이걸로 어떻게 쌓인 눈을 치울 수 있냐고요? 이건 염화칼슘이라고 하는데요. 쌓인 눈 위에 이렇게 뿌리면 눈을 빨리 녹게 해요. 그리고 눈이 내려서 미끄러운 길에는 이 모래를 뿌리면 사람들이 잘 넘어지지 않아요. 또 삽으로는 쌓인 눈을 치워서 눈이 그대로 얼어버리는 걸 막아주죠. 아, 그러고 보니 저희 집도 얼마 전에 커튼을 두꺼운 걸로 바꿨어요. 그것도 밖에서 오는 차가운 바람을 막기 위해 그런 거라고 했어요. 저희 집도 엄마가 차에 체인 같은 걸 준비하는 거 봤거든요.
그거는 눈이 얼어서 미끄러운 길을 갈 때 차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타이어에 감을 때 쓰는 거라 그랬어요. 차가 미끄러지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퀴즈 퀴즈 퀴즈. 이 물건은 어디에 쓰는 걸까요? 방석? 아, 그 수박 밑에 까는 거. 그 굴러가지 말라고 그거 아닌가? 그물? 아, 어려워. 아, 힌트 좀 주세요. 옛날 사람들이 겨울에 사용한 거예요. 겨울에? 따뜻해 보이지는 않는데? 아, 알았다. 신발. 신발 밑에 이렇게 끼는 거 아니에요? 이건 설피라고 해요. 눈이 많이 오는 날 신발에 끼워서 걸으면 눈이 깊어도 발이 빠지지 않고 비탈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눈이 오면 자동차에 체인을 끼는 원리나 눈 덮인 산을 등산할 때 신발에 아이젠을 착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아주 아주 옛날 사람들은 겨울에 설피라는 걸 신었구나. 또요? 또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겨울을 보냈어요? 옛날 옛날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나무를 많이 해서 쌓아뒀어요. 이 나무를 태우면 그 열이 방에 전해져서 보일러 역할을 했죠. 이 나무를 뗄감이라고 해요. 이 열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려고 문에는 창호지를 덧대고 지붕 위에는 볏짚을 덮었어요. 우리가 먹는 쌀 있죠? 그 쌀은 벼에서 나오는데 벼의 열매를 쌀, 줄기와 잎을 볏짚이라고 해요. 어? 사슴아! 토끼야! 사슴아 반가워. 어? 토끼야, 미안해. 내가 네 털을 왕창 뽑았나 봐. 아, 아니야. 괜찮아. 원래 겨울이 되면 난 털이 빠져. 털이 빠진다고? 응, 더 길고 두꺼운 털이 나니까 걱정 마. 아, 그렇구나. 새로 겨울용 옷을 입는 거구나. 그렇지. 어, 그나저나 사슴아, 네 뿔은 언제 봐도 멋지다. 고마워. 마음에 들면 하나 줄까? 네? 어떻게 뿔을 줘? 겨울이 되면 원래 뿔이 빠지거든. 응? 뿔이 빠진다고? 응. 그리고 봄에 다시 자라지. 가을에 낙엽이 지는 거랑 같은 거야. 봄에 다시 튼튼한 뿔이 자라려고 하는 거야. 아, 그나저나 요즘 봄이 안 보이네. 아, 곰. 겨울 잠자러 들어갔어. 먹을 게 없는 겨울 동안에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잠을 자러 들어가지. 뭐 가끔 깨서 좀 먹고 들어가긴 하지만. 겨울잠은 곰만 자는 게 아니야. 맞아, 나 박쥐도? 나 개구리도? 미꾸라지도 겨울잠을 자지. 나는 가을 동안 도토리랑 과일 같은 먹을 걸 모아놓고 잠을 자. 그러다 가끔 깨서 모아놓은 먹이를 먹고 또 자지. 나는 동굴에서 거꾸로 매달려서 잠을 자. 겨울에는 먹을 게 많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는 게 최고야. 나는 날이 따뜻하면 몸이 따뜻해지고 날이 추워지면 몸이 차가워져. 겨울에 밖에 있으면 얼어 죽고 말걸. 그래서 땅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지. 나는 진흙 속에 들어가서 겨울잠을 자. 진흙 속은 따뜻하거든. 잘자.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어? 저기 봐. 엄청 큰 새야. 홍홍홍. 큰 새라고? 우리는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라고. 우리 기러기들은 이동할 때 이렇게 커다란 새 모양으로 하늘을 날아. 그래야 바람이 세게 불어도 바람에 밀리지 않고 힘차게 날 수 있거든. 원래 우리가 살던 곳은
겨울이면 한국의 겨울보다 더 추워지거든. 그래서 겨울이 되면 우리가 살던 곳보다 더 따뜻한 한국으로 이사를 오는 거야. 아, 바쁘다 바빠. 나는 제비야. 난 따뜻한 날씨를 좋아해. 추운 날씨에서는 살 수가 없거든. 그래서 겨울이 되면 이렇게 따뜻한 남쪽으로 이사를 가는 거야. 그럼 난 이만, 내년 봄에 만나. 안녕. 기러기는 이사오고 제비는 이사가고 다들 겨울마다 이사다니느라 바쁘네.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동물 친구들아, 겨울 잘 보내고 봄에 다시 만나자. 그런데 사람들이 겨울을 나는 모습, 동물들이 겨울을 나는 모습은 이제 알겠는데 식물은 겨울을 어떻게 나죠? 식물이라? 글쎄요. 그건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들의 겨울나기, 쭈니가 뭐든지 알려 쭈니. 식물들도 저마다 여러 형태로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모아라형입니다. 뿌리나 줄기에 영양분을 모아놓고 겨울을 나는 식물입니다. 튤립은 이렇게 뿌리에 모으고 감자는 줄기에 영양분을 모은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자 중에서도 영양분이 모인 줄기를 먹는 거네요. 다음은 덮어라 형입니다. 목련이 바로 이 유형인데요. 여기 보이는 이것이 겨울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볼까요? 네, 여러 겹의 비늘잎이랑 솜털 끈끈한 액으로 쌓여있네요. 겨울에 춥지 않겠어요. 다음은 좁혀라 형입니다. 침엽수라고도 부릅니다. 바늘침처럼 잎이 가늘고 좁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소나무, 잣나무 등이 바로 이 침엽수죠. 이 나무들의 잎은 바람을 많이 받지 않고 겨울도 거뜬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펼쳐라 형도 있습니다. 민들레나 냉이 같은 식물들은 바닥에 넓게 붙어서 겨울을 나는데요. 이런 식물들을 로버트 아니고 로제트 식물이라고 합니다. 로제트 식물이 아닌 바닥에 좁게 펼쳐져 있는 식물들은 햇빛을 받는 면적이 좁고 바람에 잘 흔들리고, 바닥에 넓게 펼쳐져 있는 로제트 식물은 햇빛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실례합니다 형입니다. 겨우사리는 참나무나 밤나무에 붙어서 나무들의 영양분을 얻어먹으면서 사는 식물이에요. 겨울에도 말이죠. 겨울에는 꽃을 못 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다들 겨울나기 준비를 잘하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니에요. 겨울철에도 동백나무, 수선화, 시클라멘, 군자란 등등등의 아름다운 꽃들을 볼 수 있다고요. 어머, 여기 도토리가 많네. 내가 다 주워가야지. 동물들이 먹을 먹이를 다 주워가면 싫어요. 아, 맨 꼭대기에는 이사가는 까치 먹으라고 남겨둬야겠다. 어? 이게 왜 여기 있지? 심심한데 뜯어볼까? 나무를 괴롭히는 벌레들은 겨울철에 남보다 따뜻한 볏짚으로 모여서 알을 낳고 번식을 해요. 그래서 겨울철에 나무 기둥에 볏짚을 둘러서 벌레들이 모이게 하고 봄이 되면 떼어내서 태워줘. 이렇게 오늘은 겨울을 나는 다양한 모습을 알아보았어요. 너무 춥다고 집에만 있으면 오히려 건강에도 안 좋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스케이트도 타고 눈썰매도 타고 눈사람도 만들고 눈싸움도 하고 즐거운 겨울을 보내세요. 그래서 저희는 스케이트 타러 갑니다. 와!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겨울이 되면 사람들은 겨울 준비를 해요. 뽁뽁이를 창문에 붙여서 따뜻한 열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차가운 냉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또 털모자 털장갑으로 차가운 바람을 막고 우리 몸의 온도를 보호하고, 눈이 많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제설함에 눈을 치울 수 있는 도구들도 준비해요. 옛날 사람들은 솜옷을 지어 입고 땔감을 많이 준비해뒀어요.
볏짚으로 지붕을 덮고 상호지로 문을 덧대서 겨울을 준비했죠. 사람뿐 아니라 동물들도 겨울 준비를 해요. 토끼, 호랑이는 털갈이를 하고 사슴은 뿔이 빠졌다가 봄에 다시 나요. 추워지면 봄, 다람쥐, 개구리처럼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도 있고 기러기나 제비처럼 자기가 사는 곳보다 따뜻한 곳으로 이사를 가는 새들도 있어요. 소나무처럼 잎이 뾰족해서 겨울에도 끄떡없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민들레처럼 잎을 펼쳐 바닥에 붙어 겨울을 나는 로제트 식물도 있어요. 동물도 식물도 그리고 우리 2학년 친구들도 다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 보내도록 해요.